자, 오늘은 왜요? 시간이 빨리 가는 거 좋지 않아요? 전 시간 빨리 가는 게 좋아요. 너무 빨리 가요, 시간이. 자, 우리 요한계시록 오늘 14장 중반전 이제 들어오는데 오늘은 새 천사가 등장을 해요. 자, 우선 새 천사에 대해 설명을 하기 전에 우리 6절을 좀 보십시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어디를 날아갑니까? 공중에 날아가는데. 자, 이런 표현들이 무심히 쓰여진 표현들이 아니죠. 공중이라는 이 공간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성경 속에서의 개념입니다. 사탄을 가리켜서 무슨 권세를 잡았다고 표현했죠? 예, 공중 권세를 잡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공중이라는 말은 그냥 일상적인 허전한 공간을 뜻하는 의미가 아니고 사탄이 붙들고 있고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이런 역사와 시간의 공간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그 공간 안에 살고 있죠. 그래서 이 공간은 굉장히 그 모순과 혼돈과 카이로스의 현상이 혼재되어 있어요. 혼란스럽죠. 그래서 불확실하고 답이 안 보이고 이 가운데 결국 삐짓고 나오는 것이 고통이고 눈물이고 비명이고 아픔이죠. 그걸 우리는 통체적으로 환란이라고 말합니다. 그걸 우리 모두가 지금 시국이라는 이름으로 부딪히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제한적인 육신의 질병, 또 인간적인 한계, 우리 안의 그 죄, 이런 문제들이 토해내고 있는 그런 구조물들을 보는 겁니다. 그걸 여기서는 통칭해서 공중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공중. 자, 그런데 이제 첫 번째 천사가 그 공중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날아가는데 이 말은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사역자인 천사가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그 눈물과 비명 속에 있는 이 공중 권세에 붙들린 땅에 묶인 자들을 향해서 지금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 종족,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무슨 복음을 가져요?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자, 이제 앞을 좀 보실까요? 첫 번째, 이 공중에 지금 날아가고 있는 천사는 첫 번째, 영원한 복음을 가진 천사입니다. 이 천사는 그 복음을 누구에게 증거하고 있는가 하면 모든 민족, 종족,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이에요. 자, 그러면 복음이면 복음이지 영원한 복음은 또 뭘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영원한 복음이라는 이 표현은 수식어는 성경을 수십 번 읽어도 그렇게 쉽게 만날 수 없는 표현들입니다. 근데 복음을 갖다가 영원한 복음이라고 했을까? 여기에 이제 해석적 의미가 있어요. 이제 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적어도 성경에서 영원한 복음이라고 말할 때는 이럴 때 표현하는 겁니다. 온 우주적 운명이 걸린 문제를 말할 때, 뭐든 이 땅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계에 관한 운명이 걸린 문제를 말할 때 우주적 또는 이 영원한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원한 복음. 자, 그러면 도대체 우주적 운명이라는 게 뭘까? 세 가지로 전개가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 둘째는 그 영역이 그분의 의지대로, 계획대로 통치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고 그분의 의지대로 완성될 영역을 얘기해요. 이것이 그분이 애초에 설계하셨던 창조의 공간이고 영역이고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의 세계에 걸친 문제가
관련될 때는 그 복음을 갖다가 무슨 복음이라고 한다고요? 영원한 복음이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나아가서 이 영원한 복음에는 세 가지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세 가지 내용. 첫째는 성경을 좀 볼까요? 7절.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천사가 그랬겠죠? 첫째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두려워하라. 두 번째는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마지막 세 번째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뭐하라? 경배하라. 왜? 이 영원한 복음이 그 영역에까지 운영이 되고 통치가 되어서 완성될 것이기 때문에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지금 첫 번째 천사가 공중을 날아다니면서 이 땅의 방언과 족속을 택한 백성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둘째는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라. 세 번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첫 번째 조항이 뭐죠? 인간이 창조된 목적이 무엇이뇨?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그 답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기억하고 이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인간의 창조된 목적이니라. 자,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더 세밀하게 볼 것은 첫째 항목입니다. 하나님을 처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두려움이라는 의미는 무슨 호러물을 보다가 어휴 무서워 이런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경건함에서 나오는 그 오미성에 비춘 인간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경건한 두려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그 절대자 앞에서 인간이 갖춰야 될 어떤 태도를 얘기하는 게 분명한데 언젠가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린 거 기억이 나는데 요즘 그 교회나 성도들의 그 신앙에 무감각성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 바로 이 두려움이 사라져버렸어요. 두려움이 사라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 사사기에서 잘 설명을 했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왕이 없었던 것이 아니죠. 왕이 계셨으나 전혀 하나님을 왕 대접하지 않았던 당시 시대 사람들의 신앙의 삶을 고발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투명적인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거 참 지독한 고통이죠. 무시될 때. 우리도 그 어떤 타자에 대해서 제일 혹독하게 못되게 구는 게 뭐죠?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차라리 욕을 하고 같이 붙으면 싸우면 그래도 상대가 되잖아요, 이게. 그런데 정말 고통스러운 게 무시해버리는 거. 이게 고통스럽죠. 사람들이 거기에 발끈합니다. 왜 나 무시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불순한 신앙의 태도와 삶을 유지할 때가 너무나 많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전 앞에서의 의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막 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짓입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을 마치 투명인간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이 제일 현대 성도들의 그 타락의 첫 번째 악한 징조가 이 경건함,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 안에서도 그것이 사라지면 끝나는 거예요. 너 예수 왜 믿냐? 그러면 지옥 갈까 봐. 그게 좋은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에이, 남자 자식이 쪼다 같이 무슨 지옥 갈까 봐 예수를 믿냐? 모르는 소리예요.
좋은 신앙이에요. 적어도 그분에게는 뭐가 있는 거예요? 그 경건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 뭐 우리 교역자들서부터 제일 두려운 게 이게 사라졌어요. 두 번째, 영원한 복음에 갖춰진 내용이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죠. 이 실체가 잡힙니까?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게 뭐예요? 오전에 우리 결론 부분에서 강조했던 내용 중에 유사하고 일치된 내용이 하나 있죠. 우리의 소망 대신 그 소망의 내용이신 예수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분을 자랑하는 거예요. 너 어떻게 이렇게 성공했니? 하나님이 해주셨어. 그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야, 말도 마. 내가 이 자리까지 오느라고 고생한 거 생각하면 그 영광 가로채는 거죠. 그만한 고생 안 한 사람 누가 있을까요? 70, 80년대 다 가난했고 다 어려웠죠. 우리는 모든 삶의 발자국자국마다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자랑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마지막에 세 번째는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첫 번째 천사의 이야기를 조금 더 보십시다. 7절을 잘 보세요.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첫째는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두 번째로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지금 뭐가 임박했다는 거죠? 예, 이제 심판이 임박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속으로 그렇게 계산하겠죠? 아이고, 이 글 쓴 지가 지금 2000년 전인데 그 임박의 시간은 얼마나 긴 거야? 하나님의 시간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잖아요? 그런데 지금 지구촌에 돌아가는 행태를 보면 진짜 시계로 말하면 한 11시 59분 40초쯤 된 것 같아요. 그 임박의 느낌을 조금 살리기 위해서 우리 실제 시간표대로 한번 계산을 해보자면 한 11시 59분 40초쯤 되지 않았는가. 무서운 일들이 서슴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특별히 세상 밖의 원리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뭐 말할 것도 없지만 특별히 교회 안팎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관련된 일들만 헤아려 봐도 무시무시하고 무서운, 하나님을 완전히 투명인간 만들어버리는 무시무시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그런 걸로 봐서 정말 심판의 때가 오지 않았나. 자, 그런데 두 번째 천사의 이야기를 좀 보십시다. 8절부터 우리 한번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자, 보세요. 조금 우리가 이 둘째 천사의 메시지는 흉흉해서 이 시제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그림은 어떤 폭풍우의 역사에 던져진 힘겹게 살아가는 그 시대 성도들에게 주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무기력한 반모섬에 유배된 요한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일을 미리 확인차 보여주시는 상징적 그림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시제로 봐서 전부 미래형 시제를 써야 맞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무너질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바벨론이요. 이름은 시제상 맞아요. 그런데 그것도 두 번씩이나 완료형 시제를 썼어요. 그렇죠?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여기 바벨론은 당대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문학적 표현이에요.
바벨론도 로마도 일치했던 것이 뭐죠? 예루살렘을 무너뜨렸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혹독하게 궁지로 몰아넣었던 고난의 근거였어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환난의 기반이었습니다. 그 상징적인 나라와 존재가 바벨론과 로마와 시대마다 일어났던 적그리스도의 그림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이 시대상 무너질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이래야 맞아요. 그런데 오늘 정확하게 뭐라고 표현을 했죠?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리고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그것은 이 정권들이 이 세속의 가치를 그리스도인들에게 혹독한 환난과 핍박을 가하게 해서 그들을 유혹해 만들고 취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음행의 포도주. 그런데 그것이 무너졌대요. 이것은 사실상 자주 말씀드리는 내용이지만 시제는 하나님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시제라는 개념은 하나님에게 필요한 개념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필요한 개념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는 영원한 현재예요. 그래서 여기서 무너졌다 하는 것은 사실상 안 무너졌지만 실질적으로는 무너진 것과 같은, 아니 무너진,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일이니까. 하나님이 하실 확고한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는 그래서 완료형 시제를 쓰게 돼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여호수아에게 약속했던 내용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아직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는데 시제는 어떻게 썼죠? 미래 완료형 시제를 썼어요. 미래인데 완료형 시제를 썼어요.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다 너희에게 줄 것이니 주었노니. 주었노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아직.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니 하나님의 시제가 시간이 흐르면서 그대로 실체가 드러납니까, 안 드러납니까? 드러나죠. 정복이 되고 승리가 이루어져요. 여러분, 이런 설명을 들으면 마음에 흥분이 일어나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늘 하는 얘기는 십자가의 싸움은 이겨놓고, 싸우는 거 이겨놓고, 과거에는 그 복싱이 굉장히 인기 스포츠였습니다. 근데 요즘은 복싱이 시들해졌어요. 뭐 여러 가지 사회적 분위기와 이유가 있겠지만 더 험한 경기가 나와서 그래요. 이 종합격투기라는 경기가 나왔죠. UFC가 대표적인 이제 프로그램인데 이 우리나라 선수들도 거기 많이 이제 랭커돼 있어요. 뭐 김동현 선수, 뭐 정찬성 선수. 제가 한 번은 그런 아주 무시무시한 종합격투기 선수들 인터뷰를 종합한 걸 읽어봤어요. 별걸 다 읽죠? 다 설교를 위해서 읽는 겁니다. 제가 그 험한 경기를 왜 좋아하겠어요? 어쩔 수 없이 보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여기에 또 무슨 교훈이 있을까 하고 졸린 눈을 비벼가면서 보는 거예요. 이제 그분들의 그 심리적 상태를 어느 분이 인터뷰를 한 겁니다. 뭐 제일 그 흔한 질문이 뭐냐면 링에 올라갈 때 무슨 마음으로 올라가냐, 그 질문이에요. 그렇게 막 피를 철철 흘리면서 싸우는 선수들이니까 굉장히 다이내믹하고 용감할 것 같죠. 100이면 100명 다 올라갈 때 무섭대요. 아니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싸워요? 그것도 막 터져가면서. 근데 진심으로 하는 얘기예요. 다 무섭대요. 그래서 기자가 또 묻습니다. 뭐가 무섭냐? 뭐가 무서울 것 같아요? 맞는 게 무섭대요. 맞는 게. 그러다가 더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맞는 게 무서운데
가끔 희한하게 이길 때가 있대요. 도저히 이 글러브 낀 손을 들 힘도 없어서 마음에 아 이건 이 게임은 안 되겠다 하는 게임이 있대요. 가끔 아 이건 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런데 이길 때가 있대요. 상대방이 먼저 포기를 할 때, 상대방이 먼저 포기를 해버려. 실제 그런 일들이 경기를 하다가 많이 일어난답니다. 상대방이 먼저 포기를 해버린대요.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누구나 그런 두려움이 다 있어요. 우리도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 부딪히는 건건이 다 두려워요. 아, 이거 잘 될까? 이것도 망하면 어떡하지? 이번에 또 실패하면 어떡하지? 근데 우리는 이미 우리의 구원의 문제만 십자가에 이겨놓은 싸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을 얻고 건짐을 받은 문제에만 국한하여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신 게 아니에요. 내 죄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이면서 동시에 그에 따른 모든 삶의 문제를 이미 승리로 다 완성해 놓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확고한 과제 하나밖에 남는 게 없죠. 여러분 혹시 그 뭐 손자병법이라는 책들을 많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 책은 아주 그 외국의 저명한 성공한 분들도 필독서로 곁에 두고 읽는 병법서죠. 손자병법 중에 백전 그다음에 뭡니까? 백승. 근데 원래 백승이라는 말이 없답니다. 원본에는. 우리 지피지기면 백전 백승으로 알고 있죠. 근데 원래 원문에는 불패라고 돼 있답니다. 불패. 백전 백승이라는 말하고 백전 불패라는 말은 큰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전쟁에서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기는 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백전 백승한다는 건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100번을 싸워서 100번을 이긴다면 뒤집어 얘기하면 무슨 뜻이 됩니까? 승리를 위해서 무슨 짓이든 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건강한 승리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원래 병법에 제일 완전한 승리는 부전승이에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과 북이 지금 엄청난 국방비를 투입해서 매년 세계 10위 안에 드는 엄청난 양의 재정을 쏟아서 155마일을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또 그 신무기들이 엄청난 재정을 들여 투입했던 무기들이 다 고철이 돼가지고 버려져요. 그럼 그게 돈 낭비일까요? 무기를 진짜 잘 쓰는 것은 고철로 버리는 게 잘 쓰는 거예요. 맞죠? 그 무기를 써서 전쟁을 해서 이기는 것은 전쟁의 상수가 아니 하수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런 전략이 하나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왜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셨던 메시지 중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을까요? 왜?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은 승리가 우리 총체적이고 통합적인 삶 속에 상세하게 들어와 있질 않아요, 아직. 그냥 십자가의 사건은 영혼의 문제요. 내 구원받는 문제로만 국한되어 믿음의 인식을 제한시켜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천사가 어디를 날아가 다니고 있어요? 공중. 공중이 서두에 어떤 공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수많은 모순과 허무와 불확실이 뒤엉켜 있는 세상. 모순, 허무, 불확실은 누가 내린 인생의 결론이었습니까?
솔로몬, 전도서를 읽어보세요. 솔로몬이 인생이 허무하다면 허무한 겁니다. 눈이 닿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다 만지고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 끝에 내린 결론이 허무요, 불확실이요, 모순이라면 인생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우리에게 제시한 게 뭐죠? 중보자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그리스도라는 중보자가 필요할 수밖에 없구나. 왜 그 소망 대신, 소망의 내용 대신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되는가? 그분이 이미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함께 못 박아 거듭나게 하시고 새 생명 가운데 부활하셔서 완성하시고 승리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전략, 원래 전략이라는 것은 언제 나옵니까? 전략이라는 것은 절박할 때 나옵니다. 그 고전에 보면 나라 이름은 지금 초나라인가 기억이 되는데 전령이 오죠? 초나라에서 아군이 지금 포위되었습니다. 항우가 병력을 동원해서 치러 가요. 복사로 가요. 어디를 건너냐? 장하를 건너요. 큰 강이죠. 장하를 건너요. 건너자마자 항우가 두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3일분 식량만 남기고 그리고 모든 솥을 다 깨라. 부서라 그 말. 가지고 온 밥해 먹으려고 야영하려고 가지고 온 모든 솥을 다 깨라. 그게 파부예요. 파부. 그 부자가 솥부자입니다. 파괴할 파. 그리고 너희가 타고 건너왔던 배를 다 침몰시켜라. 그러니까 병사들이 항의를 했어요. 우리 어떻게 돌아가려고 합니까? 뭘 먹습니까? 거기서 나온 말이 파부 침주예요. 솥을 깨고 타고 온 배를 침몰시키라 그 말이에요. 왜 그렇게 쓸까요? 절박하지 않으면 전략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전략은 뭐예요?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항우가 그런 말을 해요. 승리해서 적의 밥솥으로 밥을 해먹는다. 그리고 돌아갈 이유 없이 여기는 우리 땅이 될 것이다. 파부 침주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서 그 죽음의 강을 건너시고 우리 성도들의 전략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뭘까요? 성도들의 전략은 은혜라는 전략으로 사는 방법 외에는 없어요. 네 인생의 전략은 뭐냐? 은혜. 굉장히 무기력한 표현이나 단어 같죠? 가장 확실한 겁니다. 믿습니까? 자, 이제 세 번째 이 천사의 이야기를 좀 보십시다. 그렇게 이 둘째 천사는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무리의 멸망을 확고하게 메시지로 전합니다.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우리 구절을 볼까요? 구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세 번째 천사는 그렇게 어린 양의 공로를 힘입지 않던 자들의 결말을 보여줍니다. 누구 앞에서 보여주죠? 여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연기가 어떻게 올라가죠? 세세토록 올라가요. 이 고난이
멈추지 않는 고난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연기가 올라가는 장면이 성경에 어디 또 한번 나오는 것 같던데요. 기억 안 나세요? 예, 네, 맞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불이 쏟아지면서 연기가 올라갑니다. 계속 올라갑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의인이 구원을 받고 그 연기를 보게 돼요. 그렇죠? 그 연기를 봅니다. 우리 14장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4장 1절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네, 이 그림과 지금 방금 셋째 천사가 예고했던 그림과는 완전한 대비를 이루고 있어요.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어린 양 앞에서 그 광경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세 천사의 메시지를 우리가 정리해 보면, 자, 첫 번째 천사의 메시지는 뭐죠? 다시 한번 보십시다. 첫 번째 천사는 영원한 복음을 가졌어요. 근데 그 영원한 복음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성경을 잘 보십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두 번째는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고, 마지막에 그를 경배하는 자리에 우리를 초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천사가 외쳤던 메시지는 뭡니까? 그 바벨론 성의 무너짐을 보여주세요. 두 번 반복했다는 것은 확실하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확실한지 이것을 완료형 시제를 사용했어요.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날이 오면 여러분들의 눈에 흘렀던 모든 눈물을 닦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섬기느라 수고했던 손등의 상처들을 다 기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마지막 세 번째 천사는 뭘 보여줍니까? 그 구원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는 나머지 사람들의 결말을 무섭게 보여주는 거예요. 창세기 18장, 19장에 보면 정확하게 그 예언적 그림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죠. 우리 지난 금요일 날 18장을 다루었었습니다. 요즘 금요 영성 집회 때 우리 창세기 강의를 쭉 해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림을 봐요. 14장에서는 11조 이야기를 통해서 헌금 얘기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관해서 설명을 했어요. 천지의 주재이신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주권을 성경 기자가 소개합니다. 그리고 15장에서는 뭘 약속하죠? 씨, 네 몸에서 날 자라야 네 씨라 칭하리라. 씨를 약속합니다. 그리고 16장에서는 뭘 보여주죠? 그를 가나안 땅에 드립니다. 자, 그러면 씨는 그 씨에서 뭐가 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요. 백성, 땅, 주권. 이 세 개의 요체는 무엇의 기본 구성 요소입니까? 나라. 뭐에 대한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구성 요소예요. 근데 16장서부터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버티지 못하고 그만 풀어난 열매를 생산해버리고 맙니다. 누군가 그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신앙은 뭐냐? 현실적으로 정의해보면 신앙은 버티는 거다. 신앙은 버티는 거예요. 뭔가 업적을 쌓고 뭔가 잘해드리고 아니요. 신앙은 지금 그 현장에서 잘 견디고 버텨내는 거예요. 잘 버티세요. 왜? 이미 저 앞에 이루어놓은 승리가 있는데 그거 못 버텨요? 그래서 항상 자주 그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읽다가 기도를 하다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약속해놓은 그림과 글들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걸 기다리지 못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포기될 수 없기에 13년의 침묵을 깨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엘샤다이. 그 엘샤다이라는 말이 세 가지 초점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기르시고 양육하시고 만드신다. 그게 전능하신 엘샤다이에 잠겨 있는 하나님의 속성의 설명이에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리고 18장에서 천사가 방문을 하죠. 근데 방문 전에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가족이 전부 뭘 받습니까? 할례를 받아요. 죽음을 선고받는 겁니다. 언약을 어긴 대가죠. 죽어야 돼요. 그게 할례예요. 나중에 그 할례를 누가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할례를 받아요. 십자가에 죽잖아요. 그 십자가의 사건은 영적인 할례예요. 누구의? 예수님이 대신한 죽음이에요. 예수님이 죽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죽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표만 가지고 있어요. 육체적 할례를 받음으로써 그 상징적인 표만 갖게 됩니다. 그러나 그 표가 언약의 자녀의 상징이에요. 사라가 웃죠. 불신의 웃음이에요. 비웃음이에요. 웃으면서 사라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내가 경수가 끊어졌고 생리가 끊어졌는데 그리고 우리 영감은 나보다 더 나이가 많은데 어찌 우리에게 생산하는 일이 있겠느냐. 근데 사라가 뭘 잊었어요?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준 걸 잊었어요. 원래 사라의 이름은 뭐였습니까? 사레. 아브라함. 이 두 사람의 이름이 갖는 의미가 뭐였습니까? 아브라함은 귀족, 왕족, 사레는 공주. 그들의 이름을 언어플레이를 통해서 바꿉니다. 열국의 아버지, 많은 자손의 어머니.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지금 자손이라고 해야 하나도 없는데 이스마엘?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천사가 방문하여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가 웃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 해악적인 역사의 경륜이 얼마나 놀라운가 하면 그 비웃음을 진짜 웃음으로 바꿔요. 정말 웃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삭이 그 이름 뜻이 뭐냐면 웃었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웃기시는 분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의 슬픔이 변하여 화관이 되게 하시고 한숨이 변하여 기도로 만드시고 여러분들의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모든 정답이 십자가에 다 묶여져 있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 우리가 한 주간 또 붙들고 견디는 싸움에 승리하는 우리 3일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